한마디의 단어 문장으로 시장을 정리하는 키워드 배틀 이어갑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어떤 키워드와 문장으로 오늘 시장을 요약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청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청원 FA 키워드는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월급 빼고 교통비도 오르고 설탕,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르고 모든 것들 물가나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이청원 FA님. 네, 오늘 뚜렷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탕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사료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흑해 곡물 협정 이와 네. 관련해서 지금 무언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뭐 모든 것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제 설탕 가격 뭐 주말 사이에 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뭐 슈가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투자 모멘텀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 자체에 지금 당장 이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은 보유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저에 있는 건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 국제 설탕 가격이 지난 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네. 하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2011년 10월 이후 무려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지난 4월 세계 설탕 가격 지수 올해 1월 대비 무려 28%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것이 단순하게 소비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 원자재, 그중에서도 기존에는 에너지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곡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 섹터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 아닌 다행인 것은 하드 섹터에 있는 국제 유가, 즉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유라든지 기타 에너지 또 구리,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드 섹터 자체의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게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이 소프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분명 시간을 두고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금은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흑해 곡물 협상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로 올라와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주먹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땀을 네. 때리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부터 대략 4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이 잘 되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되는 많은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관련 주변국들, 흑해 주변에 있는 폴란드나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들의 농가가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흑해 곡물 협정이 정말 안 좋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금리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다는 점 토대로 결국에는 연장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관련된 섹터, 즉 사료가 네. 되든 설탕이 되든 분명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들 몇 개를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지금도 상한가로서는 마감이 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축산 유통 그리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설탕과 그 조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해당 부분의 매출액이 대략 전체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중 가공인지 제조인지 당연히 대한제당은 제조업입니다. 이 식품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바로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전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2B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이렇게 B2B 성격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가격 교섭력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열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바로바로 시행을 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단기적인 네. 설탕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매우 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 보여지고요. 네. 원당 가격이 지난해 기준 톤당 485달러 수준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공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대한제당의 매출액은 많이 나아질 것이고 영업이익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쉬운 게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액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합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고작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네.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제당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나 실적도 분명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사료 관련된 많은 기업들 움직임 보게 되면 의외로 주가가 많이 흐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원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 기준 적자를 보이는 기업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를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사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잘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도 최근에 거래량이 분명 적지 않게 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결국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주산업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면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되 대략 2,700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이 설탕 가격도 치솟고 있는 이 상황,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보던 삼양사를 좀 떠올렸는데 삼양사. 뭐 좀 너무 예, 뭐 좀 말하는 순간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크게 이제 식품 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화학 사업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보통 백설탕, 흑설탕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제 CJ 거 위주로 이제 백설표 이렇게 들어 있는 것만 주로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삼양사가 공급하는 그 일반 제과 제빵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B2B로 공급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설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탕 이외에도 음식료 부분에서 이제 재료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지금 석유화학 관련돼서 여러 첨단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유통량이 좀 적고 대주주 보유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다가 오늘 이제 이 설탕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답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청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 가격이 오랜만에 이제 뭐 거의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불안한 지금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그쪽에 대한 관심은 좀 뜨겁다. 오늘 다시 한번 또 한일 사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여전히 지금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그 논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시되 너무 이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뭐 좀 빠질 때 사셨다가 좀 한 번씩 급등할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 이제 설탕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될지를 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 같은 경우는 호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